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교회 개혁 주일입니다. 예, 교회 개혁 주일이요. 오늘 기도 중에도 나오셨는데 몇 년이라고요? 기억하세요? 아, 이렇게 역사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예, 1517년입니다. 1517년 옛날에 이런 가수도 있었는데 10월의 마지막 날 이 사건이 생겼어요.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라는 당시 이제 교회 성직자 신부가 당시 교회가 좀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한 교회가 이러면 되겠나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대자보를 쓴 거예요. 대자보 사건이에요. 1517년에 10월 마지막 날에 교회 성당 입구에 벽에 대자보를 붙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대자보 붙여본 경험 있으세요? 네. 이 대자보를 붙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 그렇지 않아도 좀 교회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이 막 들끓는 분위기였어요. 사실은 교회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것들로 전 유럽이 사실은 좀 막 부글부글 끓고 있을 때 대자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도화선에 불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 이제 1500년 동안의 교회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특별히 당시 교회의 형태를 문제 제기하면서 이제 교회 개혁 운동이 시작됐어요. 예. 그럼 대자보의 핵심은 뭔가? 대자보의 핵심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면죄 증서를 발급하는 거예요. 면죄 증서를 발급하는데 그냥 우리는 회개하면 우리는 이제 개인적으로 회개하기도 하지만 목사님한테나 신부님한테 이제 뭐 죄를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어떤 면죄 증서를 줘요. 옛날에는 줬는데 그냥 주지 않고 헌금을 받고 줬어요. 근데 이제 조금 다시 나 살펴보겠지만 헌금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헌금을 좀 많이 받으려고 했던 거죠. 교회가 헌금을 많이 받으려고 했던 이유는 대자보의 그 당시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교회가 자꾸 문제가 되는 거는 주로 뭐죠? 요즘? 네, 돈 문제랑 돈을 자꾸 하는 걸 예? 크게 지려고 하는 1500년 전에도 건축 문제였어요. 1517년에도 건축 문제였어요. 로마에 가시면은 제일 큰 성당이 있죠? 베드로 대성당의 증개축 문제. 그 당시에는 이제 엄청난 게 큰 건물이고 돈도 많이 드는 건물이었나 봐요. 돈이 많이 모자라서 로마 베드로 성당 개축을 위해서 이제 돈을 모금 내지는 이제 하는 차원에서 자금 확보를 위해서 면제부를 발행한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유럽에서 비난 여론이 끓는 차에 이제 이 대자보를 붙이는 거를 계기로 이제 이게 도화선이 붙어서 터진 거죠. 교회가 이러면 되겠냐. 이런 게 이제 1517년 10월 31일에 있었던 겁니다. 그 대자보의 일부를 제가 잠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대자보의 일부를 보면 그게 95개조 해서 이제 뭐 95개조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문장이 95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 보면 이렇게 루터가 대자보에 써놨어요. 면제 증서로 구원을 신뢰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비록 판매자나 교황이 자신의 영혼을 걸고 보존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좀 세죠? 네, 이런 말이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바로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헌금함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설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이런 설교가 있었나 봐요. 헌금함에 소리가 딸랑 날 거 아니에요. 그 딸랑의 소리를 영혼이 듣고 연옥에서 벗어나서 천국 간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아, 물론 요즘 맥락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뭐냐 하면은 면제증서라는 거는 회개하고 이제 헌금을 하면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면제증서를 줘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보증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 그래서 이게 면제증서가 일종의 천국 보증 구원증 같은 역할을 하고 그렇게 이제 설교가 자꾸 된 거예요. 물론 삭개오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고 헌금하고 감사헌금하고 사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겉으로 볼 때는 감사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감사해서 헌금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그렇게 행동하게 한 그 이면을 루터는 대자보에서 또 적어요. 이런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는 게 면제증을 사는 것보다 선한 일이라는 것을 교회는 가르쳐야 된다. 다시요. 면제증 사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주거나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구워주는 게 더 선한 일이다 라고 신자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게 교회가. 그러면서 또 다른 문장에 보면 돈이 헌금함에서 딸랑 소리를 낼 때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득과 탐욕이 증가한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감사한 마음에 감사헌금 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감사헌금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나를 위한 것에 멈추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사함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 받을까?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더 나아가서 왜 교회는 이 얘기만 하냐? 이웃 사람하고 이웃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가르침은 왜 안 하고 어떻게 하면은 죄사함 받고 복 받고 천국 갈까만 가르치고 있느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교인들은 이웃 사랑이나 어떻게 하면 베풀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받고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까? 라는 정도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사실은 조금 들여다보면 다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그러면 교회가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나가서 같이 구원받는 방법, 가난한 사람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그 이기심을 이렇게 자꾸 부추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당신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 자녀 잘 됩니다. 그것만 부추기면서 교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면제부 사야 됩니다. 이렇게만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결국 신자의 이기심과 교회의 이기심이 결합돼서 면제부 발행이라는 것으로 드러난 일종의 이런 어떤 교회와 신자의 이기심이 모인 협작군의 결과품들이 면제부 발행이다 라는 게 이게 사실은 루터의 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다른 문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다운 회개는
형벌을 달게 받는 것이다. 또 값싼 위로보다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깊게 깨달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들한테는 사실은 돈 주고 제사 안 받고 천국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어떤 내가 빨리 위로받고 빨리 회개 제사함 빨리 받고 빨리 또 천국 보증 받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죄를 졌다고 생각하면 그 죄에 걸맞는 대가도 치를 값을 작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빨리빨리 나 편하게 위안받고 위로받고 천국 가서도 복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마땅히 겪어야 될 어려움을 받을 때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게 500년 전 루트의 얘기입니다. 자꾸 이렇게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없고 불의를 미워하면서 정의를 쫓아가려는 좁은 길도 없고 다른 이들이 천국 못 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없고 어떻게 하면 나만 이라는 걸로 집중되어 버린다는 거죠. 이것으로부터 이제 야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신자들도 이기심 속에서만 사로잡혀야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전 유럽에 확산되고 전 유럽에 확산되면서 아 이거는 문제가 있다 라고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의제기하는 사람을 영어로 유식하게 뭐라고 하죠? 네, 우리가 말하는 프로테스탄트죠. 프로테스탄트. 우리식 한국말로 번역해서 하면 그게 바로 개신교. 우리 개신교인들은 바로 이렇게 이런 교회의 불이나 잘못된 길에 대해서 아닌 것 같다 라고 묻는 사람들이고 이의제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개신교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비판은 498년 전 대자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498년. 굉장히 옛날 사건이죠, 사실은. 뭐, 조선이 생길 때쯤의 얘기예요. 고려가 망하고. 엄청나게 사실은 오래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대자보 내용만 보면 500년 전 이야기처럼 여러분 들리세요? 이게 고리골짝 시절의 얘기구나. 아 옛날엔 참 그랬구나. 아우 참 어떻게 이런 잘못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500년은커녕 뭐 최근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들은 건축과 성장 예, 집중하고 여전히 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우리 애가 성공하고 우리가 어떻게 물질적으로 안전 평안하고 쉽게 쉽게 잘못해서도 빨리빨리 용서받고 이렇게 쉽게 쉽게 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에만 주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 중에서도 누가 더 빨리 크고 누가 더 힘이 세냐로 경쟁하고 교인들 사이에서도 누가 성공했는지 누가 잘 됐는지 이런 걸로 서로 비교하고 열등감도 갖고 우월감도 갖고 그러면서 이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고 높아지게 해주기 위해서는 헌금 많이 하면 그 문제들이 해결될 것처럼 설교를 하고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을 반성하면서 지난 6월에 기장의 어떤 기장의 모임에서 몇 가지 이제 명제를 발표를 했어요. 그걸 이제 공유를 했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지 성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가 교회지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세속적 성공과 물질적 돈만 추구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복주시기만을 요구하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니다. 사람의 즐거움에 치우친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사람들 사이에 비교와 차별이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라는 얘기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세상 구원에 무관심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민족과 세계에 평화로운 삶에 무관심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사람의 실천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18개 명제를 했어요. 이 선언을 했다는 건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얘기는 교회라고 간판 걸고 교회라고 건물 짓고 교회라고 모이지만 이렇다면 이건 교회라고 할 수 있냐? 라는 자문인 거죠. 안타까운 질문 얘기인 거죠, 사실은. 교회에 십자가가 굉장히 많이 있고 간판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데도 지금 방금 읽은 이렇다면 이건 예수를 따르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거는 아니다. 이거 굉장히 강렬한 이제 강력한 표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럼 뭐가 교회냐? 이런 거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500년 전 대자보 또 최근에 발표된 이런 명제들을 보면서 그래 하고 끄떡끄떡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묻는 질문은 이런 거죠. 그럼 뭐가 뭐 교회냐? 뭐가 참 교회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참 교회로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부터 몇 주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그냥 몇 주간 나누고 넘어가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가 2016년 한 해를 뭐를 바라보고 뭐를 목표 세우고 지향하면서 살아갈까, 나아갈까 하는 방향을 잡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6년 한 해를 이제 준비하면서 내 인생의 목표, 우리 가정, 또 우리 삶, 우리 교회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가옥교회는 이렇게 가옥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지가 한 4년이 돼갑니다. 그때 우리가 같이 고민도 하고 질문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물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뭘 물었을까요? 참 제일 많이 물은 게 여기 이제 같이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했지만 저 안에서의 올라왔던 질문 또 같이 얘기했던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교회가 많은데 뭐 또 교회가 필요한가? 이런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이렇게 필요하다 모이자 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 주변에 많아요. 뭐 여러분 댁 주변에도 가깝고 편안하고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또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왜 우리는 또 교회로 모이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했던 거는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 라고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신 게 사실은 여기 바로 옆에 편리하고 가까워서 이 자리로 오시는 분은 많지 않으신 걸로 알아요, 제가. 그렇다면 왜 굳이 우리는 이렇게 가옥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까? 라는 질문이죠. 뭐 이렇게 번듯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건물은 더 없고, 오늘 개가 안 짖네요. 그 위에 개가 있어서 개가 계속 짖어요. 개도 짖고, 여름에는 개 오줌 냄새도 나고, 이런 불편한 곳에 우리가 왜 모일까? 하는 것에는 아마 말로 표현한 적도 있고 말로 표현 안 하기도 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거는 아니지 않은가? 신앙생활도 하고 이런저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가 전부인가?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고 이게 교회의 전부인 건가? 이게 다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질문? 또는 어떤 조금 더 하나님으로 향하고 싶은, 하나님으로 다가가고 싶은 어떤 목마름과 어떤 갈망? 같은 게 여러분을 또 저를 사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 가옥교회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여기로 모이는 이유가 뭘까? 저한테 안정된 직장을 보장해 주는 자리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구원증을 내주는 자리도 아니고 왜 우리가 이 자리로 모일까? 라는 것이죠. 어떤 그런 질문과 목마름과 갈망이 저는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부르심 또 우리의 그 갈망에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갈 때가 됐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또 나는 어떤 내 안에 목마름이나 갈망이 있는가?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남이 전해주는 얘기가 아니고 누가 하는 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거 정말 일생일대의 경험 아니겠어요? 이거를 교회 영성 용어로는 하나님과의 일치 경험. 하나님과 만나면 인생이 뒤집어져요. 삶이 바뀌죠. 근데 그게 그냥 한번 확 뒤집어졌다가 다시
위치의 경험, 부르심의 경험, 이끌림의 경험은 삶의 방향 자체를 바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젊은 목사 후보생 두 분이 오셔서 내가 왜 목사 후보생의 길을 걸어가는가 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대학원을 졸업할 친구들이 있고 젊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왜 돈 버는 길을 포기하고 세상에 성공하는 길을 포기하고 왜 내가 이 길에 걸어가는가, 무엇이 나를 사로잡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한테 사로잡히고 그 사로잡힌 경험이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은 거죠. 사실 우리는 그게 두려우면서도 그렇게 사로잡히고 싶은 깊은 갈망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 그리고 이 경험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장되고 성장하는 경험, 이것을 신앙 수련이라고도 하고 영성 수련이라고도 합니다. 수행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영성 수련 또는 신앙 수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성 수련이란 신앙 훈련이란 비정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거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해주는 길이다. 비정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살이를 하고 사회에서 살면서 참 거칠고 비정하고 무정하다 라고 사실 다 아시고 겪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그렇게 거칠고 비정하고 냉정하고 무정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만나시나요? 우리가 신앙 수련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정한 세상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일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걸 만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냥 발견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밭에 감추어진 겁니다. 이 세상은 거친 밭이에요. 황무지 같은 밭이에요. 그런데 그 밭을 갈고 일구다 보면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한다는 거죠. 또 내 거친 마음 속에, 여러분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오롯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늘 대면하며 하루하루를 잘 걸어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수련을 쌓으려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죠. 내 안에 분명히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얘기해요. 거친 마음을 지닌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삶이 만족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크게 기쁘거나 평안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달라질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요. 인생은 그런 거고 세상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거친 마음은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죠. 그게 현실이고 특별히 달라진 방법도 없고
그런 거니까. 세상이 그런 거니까. 라고 거친 우리의 마음들은 자꾸 우리한테 얘기한다. 이게 바로 내 안에 깊이 하나님이 보화처럼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나주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때 영성 수련을 통해서, 신앙 수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렇지 않아. 라는 거죠. 누가 그래? 누가 세상이 그렇고 인생이 그런 거래?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니? 그렇게 살라고 내가 너를 만들었니? 내가 그렇게 무기력하고 내가 그렇게 절망적인 존재로만 보이니?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그게 바로 우리 깊은 속에서부터 영으로 말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것,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신앙 수련의 이유라는 거예요. 이런 영성 수련이 바로 우리를 자유로운 인생으로 초대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 수련. 영성 수련은 우리를 얽어매는 무지, 또 방금 말한 이를 거친 마음이 얘기하는 착각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는 장님을 고친다는 것은 신체적인 눈만이 아니라 실제를 보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제발 가짜 얘기 듣지 말고 진짜 얘기,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실제를 보고 듣고 대면하는 길이 우리 신앙의 목표고 신앙 수련의 길이고 그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얽어맸던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얽어매는 것은 무지나 착각만이 아니라 두려움, 강박, 원망, 슬픔, 체념, 자포자기 이런 게 우리 인생을 얽어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의 벗어남, 여기서부터 자유로의 초대가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그 길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자유로운데? 난 뭐 그런 거 없는데? 내 맘대로 사는 거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하고 똑같아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진리를 만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 반응이겠죠. 아 그래, 내가 자유로운 삶 살고 싶어, 해방된 삶, 구원의 삶을 살고 싶어 하면서 예수께 쫓아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반응은 뭐죠? 나 지금 자유로운데? 라는 반응이 올 수 있잖아요. 오늘 이 대화가 그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린 종노릇한 적 없어요. 나 종 아니고 노예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나의 깊은 속사람을 주님의 조명 가운데 본다면 내가 얼마나 무지와 착각과 두려움과 원망과 자포자기의 사슬에 사로잡혀 있을까 하는 것을 점점 발견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죄, 죄. 낙담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면서 그게 인생이지 하면서 살게 만드는 사슬을 죄라고 부르는 거죠.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신앙 수련, 영성 수련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우리는 세상에 살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 살아 세상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받은 자의 목표 아닙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는 삶.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거죠. 초대하신 거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 자유로운 삶, 구원받은 삶, 그 삶을 배우고 익히고 서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에 같이 서도록 초대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겠죠. 사실은 이 면제부라는 것은 뭐죠? 자유로운 삶이 아니고 너 내 말 안 들으면은 너 헌금 안 하면은 지옥 가? 너 내 앞에서 이 면제증서 안 가지면은 지옥 가? 너 네 인생 망쳐? 자유로운 걸까요? 협박받는 걸까요? 협박받고 두려워 떨고 오히려 더 큰 악의 세슬에 얽매여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속하으나 속하지 않은 자유의 삶을 선물하셨는데 교회는 오히려 더 우리를 얽어매고 속박하니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목표는 무엇일까? 바로 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려서 우리가 그 창조 영성 얘기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네,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혼자 살 수 없고 남자와 여자가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더불어 산다는 얘기는 우리는 충분히 사랑을 줄 수 있는 자유, 마음껏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유,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길. 그 길로 왜 초대? 충분히 사랑받고 자유롭게 사랑하는 삶. 세상에 살아 세상에 구속되지 않는 삶.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고 이 구원의 길은 신앙을 배우고 익히고 수련할수록 날마다 날마다 구원이 완성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31절에 의하면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요? 구원받은 삶이 바로 자유로운 삶이에요. 뒤에서부터 31절 그 뒷부분부터 보시면 돼요.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되죠. 그쵸? 네.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가 돼야 되죠.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죠. 순서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본문 13절을 보면 13절이 아니라 31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들이고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면 너희는 자유롭게 된다. 그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는 거고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되는 거. 그러니까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려면은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가 되려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우리는 구원받은 삶, 자유로운 인생 살고 싶잖아요.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 살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모인 거고 이 교회 속에서 말씀 가운데 머물고 제자로 훈련받는 신앙 수련의 걸음으로 초대받는 거죠. 대안학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유학교라는 말. 그건 뭐냐면 대안학교 중에 자유학교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걸까요? 자유학교는? 소극적인 의미는 애 맘대로 하는 학교기도 해요. 애 맘대로 하는 학교. 그거는 이제 소극적인 의미의 자유예요. 옛날에 실제로 그런 학교도 있었어요. 서머힐 학교라고. 근데 이거는 좁은 의미의 자유예요. 우리가 보통 자유라는 내 맘대로 할 자유, 안 할 자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넓어져서 더 적극적인 의미의, 더 넓은 의미의 자유학교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유예요. 난 이거 하기 싫어. 난 도망갈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자유만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그러면 도와줄 능력이 있어야 도와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능력을 갖출 때 자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잖아요. 더 적극적인 자유는 뭐냐면 내가 주체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자유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것은 바로 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교회가 자유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좀 안 할 자유 필요해요. 우선은 너무 힘들고 지쳤으니까 애썼으니까 좀 쉴 자유도 필요해요. 그리고 조금 때가 되면 조금 이제 몸에 힘이 붙고 부르심을 조금 들을 수 있게 되면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좀 더 성숙한 자유,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걸어갈 수 있는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유의 길로 나가는 것. 시저는 교회여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는 지치고 쓰러지고 포기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구원의 삶을 연습하고 배우고 훈련하는 겁니다. 자유의 권능을 누리는 삶을 맛보기 위해서. 저는 우리가 가온교회로 처음 모일 때의 그 기대나 갈망이나 소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기 오신 거는 뭔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냥 여기에 사로잡히고 저기에 벌벌 떨고 이걱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부터의 그 부르심의 삶을 그 권능을 어떻게 키워갈 수 있을까? 하는 목마름 속에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좁고 연약한 모임도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주일 아침에 집을 준비하고 이 걸음까지 왔는지 내 속에 어떤 목마름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내 속에서 어떤 부르심이 있길래
우리가 여기를 모이고 싶고 배우고 싶고 머물고 싶은지 내 속에 깊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 이제는 저는 우리가 조금 더 그 부르심을 듣고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힘이 있다고 이제는 생각해요. 2016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는지, 우리가 교회로 왜 모이는지, 정말 내 속에 깊은 목마름과 갈망과 소망은 뭔지 물어보는, 기도하는 그것을 기대하고 간구하기. 이 걸음을 그래서 같이 동역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를 부르신 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던 그 첫 목소리를 다시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 부르심의 응답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응답 가운데 내 속에 깊은 갈망과 소망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부르심이 더욱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자리잡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에게 힘주시고 복내려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